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초광입니다. 스웨덴은 1950년대 들어서 툰란이라는 걸출한 요격기도 생산을 해서 배치를 했고 난센이라는 걸출한 공격기 겸 전폭기도 개발해가지고 생산해서 배치시켰습니다. 그러나 툰란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Z전투기다 보니까 빠르게 노후화가 진행이 되어가지고 곧바로 후계 전투기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난센도 물론 요격기 버전이 있긴 했지만 공대함 임무나 공대지 임무가 주가되었었죠.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코앞에 소련이라는 거대한 강국이 있다 보니까 방어적인 공군력을 구축하는 게 최우선이었거든요. 사실은 난센조차도 적진에 침투를 해가지고 폭탄을 떨고 오는 개념의 그런 공격기가 아니라 굉장히 드넓은 스웨덴의 해안선을 갖다가 지키려고 나온 물건이니까요. 그렇다면 결국은 요격기가 필요하다는 건데 난센이 개발되는 동안 툰란이 구식화가 되어가지고 시대에 뒤처지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스웨덴 공군도 이거를 계산을 안 해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난센이 개발이 진행이 되던 도중인 1949년에 이미 마하 1.4 정도의 최고 속도를 가진 요격기를 개발해달라고 사브사한테 의뢰를 맡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브사에서 개발이 시작됐는데 일단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툰남보다는 조금 더 빠르고 크기가 좀 컸던 영국제 호커헌터 전투기를 갖다가 120대 정도 도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땜빵으로 말이죠. 근데 이게 툰남보다는 조금 더 좋다지만 아무래도 초음속 전투기도 아니었고 엄청 막 압도적으로 툰남보다 좋다 이런 건 아니라 가지고 따봉을 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던 중 1959년이 밝았습니다. 소련에서는 마하 2의 최고 속도를 가진 최신형 초음속 전투기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미그21이죠. 미그21은 기체 설계나 컨셉부터 기총이 아닌 공대공 미사일을 주력으로 하는 미사일 만능주의 전투기였고요. 당연히 개념부터 성능까지 스웨덴 공군을 충격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한 성능이었습니다. 아니 뭐 지금 시점에서 미그21이 충격과 공포였다고 하면 다들 막 비웃겠지만 당시에는 1950년대였습니다. 아음속 전투기들이 현역으로 날아다니던 때였고요. 마하 2급의 초음속 전투기는 몇몇 강대국들만 이제서야 막 배치가 시작된 정도였어요. 당연히 스웨덴으로서는 이 미그21의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존의 요격 전투기 사업에 냈었던 성능 요구 사항들까지 전부 다 대대적으로 변경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목표 속도가 마하 1.4에서 갑자기 마하 2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딱 봐도 미그21을 갖다가 의식한 속도였죠. 그리고 혼자서 조종하는 단자 전투기여야 됐었고 전천 후 주야간 요격이 가능한 공대공 레이더까지 장착이 되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스웨덴 전투기만의 특성이 부과되기 시작해요. 바로 단거리 이착륙 능력을 요구했던 것이죠. 1940년대 스웨덴은 강대국들로부터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단단한 지하 안반을 갖다가 파들어가서 모든 군사시설, 전투비행단까지 우겨넣는 식으로 생존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전투비행단을 통째로 지하에다가 갖다 놓고 나서 이륙할 때만 밖으로 끌고 나오는 식이었고요. 심지어 전투비행단 같은 경우에는 전시에 그 활주로들이 공격당해가지고 파괴될 걸 갖다 대비해서 연계된 수많은 비상용 활주로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도 이착륙을 해야 되는 판국이었습니다. 물론 툰란과 란센에서도 이착륙 거리를 줄이는 걸 갖다가 최대한 시도를 해보긴 했는데요. 초창기 제트기들이 다 그렇듯 단거리 이착륙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은 추력이 별로 좋지가 않은 엔진들이다 보니까 한참을 가속해야만 이륙이 가능했고 착륙할 때도 에어브레이크가 별로 짱짱하지가 않아가지고 착륙 거리도 길었어요. 그래서 최신형 요격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한 이상 단거리 이착륙 능력을 요구했던 것이죠. 사부사는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정부 이 양반들이 아니 1960년에 이미 양산기체를 갖다가 인도받기로 해놓고 갑자기 성능 요구 사항들을 갖다가 이렇게 뒤바꿔버리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무기 사업을 진행하면은 보통 그 무기 망합니다. 한국군의 윤영화급 미사일 고속함도 이런 식으로 사업 진행했다가 결국 완전 망한 작품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때 개발팀은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잘하면 될 것 같은데요? 개발팀이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냐면은 1952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사부사의 총괄공학장인 프리드 반스트램은 차기 초음속 요격 전투기를 만들려면은 빠른 속도를 위해서 당시 이제 막 보편화가 되고 있었던 삼각날개를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미그21이나 미라주 전투기에서도 도입이 되는 그런 날개 형태죠. 고속으로 날려면은 날개가 어느 정도 튼튼해야 돼요. 근데 고속으로 날게 되면은 후퇴각을 심하게 줄 경우에는 이 날개 뿌리가 못 견디고 부러져 버립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날개 뿌리랑 날개를 튼튼하게 만들면은 항력이 커지고 무게가 커져가지고 빠르게 못 날아요. 그래서 날개 뿌리의 면적을 동체 전체로 가지고 갈 수 있으면서 동시에 날개도 어느 정도 얇게 유지해도 되는 삼각날개가 그때 당시 각광을 받았던 거죠. 이때 나치 독일 출신의 수학자였던 헤르만 베어 몸이 0.6974892초 동안의 마라톤 계산 끝에 비행 안정성과 고속 성능이라는 그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더블 델타 핵이라는 아주 신박한 개념의 날개를 설계해냈죠.
삼각날개이긴 삼각날개인데 날개의 시작 전부터 끝까지 날개 각도가 한번 변하는, 그러니까 각기 다른 각도를 가진 두 장의 삼각날개를 갖다가 겹쳐놓은 듯한 특이한 날개입니다. 반스트램은 불화를 탁치고 이게 실제로 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실험기를 만들어가지고 날려보라고 합니다. 결과는 대성공. 수차례 만들어진 기술실증인 기들은 비행안정성, 기동성, 고속성능 이 세 마리 토끼를 전부 다 잡았던 것이죠. 심지어 초음속을 돌파하면 안 되는 비행실험에서도 너무나도 가볍게 마하 1.4를 실수로 돌파해버리는 기염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잘 풀려가고 있으니까 좀만 더 해보면 군의 요구사항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1960년 스웨덴의 새로운 요격 전투기가 탄생했는데요. 그게 바로 J-35 드라켄입니다. 자체 중량은 8톤 정도고 최대 이륙 중량은 13톤으로 이전에 요격기로 쓰던 툰남보다 훨씬 더 대형의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엔진으로는 롤스로이스의 에이본 200 엔진을 달고 있는데 아쉽게도 마하 2를 달성하지 못한 마하 1.7의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인도받기로 한 더 고출력인 에이본 300 엔진의 인도가 좀 늦어졌기 때문이죠. 다만 3년 뒤에 등장하는 드라켄 D형에서 드디어 17,600파운드의 추력을 자랑하는 에이본 300 엔진이 장착됨으로써 마하 2의 속도를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도 16톤으로 늘어났고 상승력도 더 좋아졌죠. 나중에 등장하는 드라켄 F형에서는 최고 속도가 마하 2.3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항전 장비도 원래는 스웨덴산 PS-03 레이더를 갖다가 장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개발이 늦어지면서 초기형 같은 경우에는 아예 레이더랑 조준기가 탑재조차도 되지 않은 그런 깡통 드라켄이 납품이 되기도 했었어요. 물론 이 깡통 드라켄들은 나중에 C형으로 개조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산 레이더의 개발이 지연이 되면서 이후 생산부부터는 급하게 프랑스제 PS-02 레이더를 갖다가 도입해가지고 장착을 하기로 합니다. 넓은 각도의 탐색 모드랑 수평 탐색 모드가 존재하는데 수평 탐색 시에는 탐지거리 24km 정도고 당시로서는 요격 전투기가 가질 수 있는 그럭저럭 쓸만한 수준의 그런 레이더였죠. 다행히도 드라켄 B형부터는 탐지거리가 30km로 늘어난 스웨덴 국산 PS-03 레이더가 개발되어져가지고 장착이 되었는데요. 미국제 팰컨 공대공 미사일도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사거리 10km 정도의 반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의 미사일인데요. 스웨덴이 미국제 사이드와인더 B형으로 재미를 좀 보자 이것도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라이센스 생산해서 드라켄에다가 배치를 시켰죠. 그래서 단거리는 사이드와인더가 담당하고 좀 먼 거리는 팰컨이 담당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문제는 팰컨 미사일이 10발 쏘면 한 발 정도 명중하는 정도의 굉장히 극악한 신뢰성과 명중률을 보여준다는 게 문제였죠. 다만 이런 평가는 당시 전자장비의 쥐약이던 열기와 습기가 굉장히 심한 베트남에서 나온 평가였다는 점에서 춥고 건조한 스웨덴의 기후에서는 약간 더 나은 신뢰성을 보여줄 수가 있었죠.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신뢰성과 성능이 굉장히 개선된 사이드와인더 J형이 라이센스 생산이 되면서 훨씬 더 상황이 나아졌죠. 게다가 사이드와인더 J형을 갖다가 라이센스 생산할 때 스웨덴에서 자체적인 개량을 진행해가지고 좀 더 좋은 시커를 갖다가 장비해줘서 제한적인 전방위 락온 능력을 얻었는데요. 그래서 적기를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든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은 락온을 시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사이드와인더 J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이드와인더 P3형이랑 동급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란센에서도 사용한 75mm 무유도 로켓포드랑 조준 시스템이 장비가 되었죠. 고정무장으로는 요격기답게 적폭격기를 한 방에 찢어버리려고 30mm 기관포 두 문을 달고 나왔습니다. 다만 후기형인 드라켄 F형부터는 항전장비를 좀 더 달아주려고 한 문은 탈거를 해야 됐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 드라켄 F2형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항전장비로 휴즈사의 적외선 탐색 추적 시스템인 이리스트가 도입되어져가지고 장착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었죠. 이 적외선 탐색 추적 능력이 부과가 되어가지고 레이더를 켜지 않고도 적기를 어느 정도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었으며 대함 탐지에도 해당 능력을 이용할 수가 있었죠. 여기에 레이더랑 연동된 오토파일럿까지 장비가 되어가지고 조종사의 피로도가 줄어들었고 여러가지 무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이 증가할 수가 있었죠. 게다가 당시 마하 2급의 요격기답지 않게 굉장히 높은 기동성을 보여줬는데요. 무려 세계 최초로 코브라 기동을 성공시킨 기종으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이거는 의도했다기보다는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것도 목숨을 걸고 말이지. 당시에는 이게 사고로 치부되어졌었어요. 왜냐면은 당시 드라켄에는 갑자기 멀쩡히 날다가 기수가 수직으로 이렇게 들리면서 실속 속도까지 속도가 쫙 줄어드는 슈퍼스토리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결함이 있었거든요.
아 이게 당연히 사고로 치부될 수밖에 없지. 생각해봐. 멀쩡히 가다가 갑자기 전투기가 수직으로 풀박이해버리더니만 속도가 시속 속도까지 쫙 줄어들어. 나 같으면 머릿속에서 주마등 스쳐 지나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는 다시 기술을 내리고 속도와 양력을 갖다가 회복하는 대처법이 나왔고요. 이 위험천만한 사고 플러스 대처법을 갖다 시전하면은 정말 가끔 내 후방에 따라붙은 적기를 갖다가 오버슛 시켜버릴 수 있다는 장점이 발견돼가지고 이게 코브라 기동이라고 이름이 정립이 돼가지고 후일 불리게 된 거는 한참 뒤의 일입니다. 뭐 그리고 사실 지금도 코브라 기동 그렇게 쓸 일이 별로 없고요. 에어조형 기동이지. 단거리 이착륙 능력도 이전에 툰란이나 란센보다 훨씬 더 진보가 돼가지고 이륙거리 800m, 착륙거리 기준 500m를 자랑합니다. 참고로 더블델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착륙지의 기수가 높이 들려져 있어야만 더 많은 양력을 생성해가지고 이착륙거리가 줄어들게 되는 원리인데요. 이 때문에 드라켄 같은 경우에는 랜딩기어를 4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 있고 두 개는 중앙에 있고 나머지 보조바퀴가 뒤에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수를 높이 들었을 때 전투기 꽁무니가 활주로에 긁힐 거 아니야. 이거 긁히지 말라고 달아놓은 거예요. 이 덕분에 이착륙 거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었는데요. 이마저도 그 에이본 200 엔진 달고 있는 깡통 드라켄들 얘기고 에이본 300 엔진을 장착한 후기형들이 등장하자마자 이륙 거리 기준 1.2km, 착륙 거리는 900m가 넘어가면서 사실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른 전투기들에 비하면 상당히 짧은 이착륙 거리긴 한데 스웨덴군으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의 이착륙 거리였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에이본 300 엔진을 갖다 포기하면은 마하 2급의 고속 성능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니까 참 골머리죠. 그리고 랜딩기어들에는 소련제 전투기들처럼 흙바지가 굉장히 튼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제대로 된 정비가 안 된 비상용 활주로 혹은 고속도로에서 이착륙을 진행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돌튕기는 것 갖다가 최대한 막아야 됐었거든. 돌튕겨서 맞으면 기체가 손상당하잖아요. 게다가 이런 실전적인 능력치를 갖추려고 유지보수 정비 과정도 굉장히 간소화를 시킬 수 있는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분 만에 연료를 만지하고 나서 다시 이륙할 수 있게끔 설계가 이루어졌죠. 드라켄도 이전작인 란센이랑 마찬가지로 스웨덴의 실시간 방공관제 네트워크인 스트렐 체계의 단말로서 활동했는데요.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스트렐 50 체계가 아니라 좀 더 발전된 스트렐 60 체계와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었습니다. 스트릴 60 체계는 각 방공관제 레이더랑 대공초소에서 얻은 정보들을 지역별로 존재하는 방공센터에서 취합해가지고 요격기한테 알려주는 거는 똑같았는데요. 차이점이라면 스웨덴이 막대한 돈을 갖다 투자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디지털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첨단 컴퓨터가 장착되었고 여기에서는 각 취합된 정보들을 갖다가 트랙으로 형성해가지고 이 정보를 현대의 데이터링크 시스템처럼 전투기로 실시간으로 전송해주는 것이 가능했죠. 나중에는 전투기를 원격으로 적기 방향으로 향하게 하거나 무장 선정까지도 방공센터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기능도 추가가 되었을 정도고요. 진짜 미국의 노라드나 소련의 방공군의 시스템과 비견될 정도로 오버 테크놀로지스러운 성능을 자랑했죠. 이렇게 등장한 드라켄은 또다시 651대라는 막대한 생산량을 자랑하면서 연일 대박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수출도 이루어져가지고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드라켄을 사갔어요. 그리고 드라켄이 단발단자 전투기치고는 힘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미국제 불법 공대지 미사일을 갖다가 장착한 공격기로도 개조가 되어가지고 판매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레이더도 추후에 개선이 되어져가지고 제한적인 룩다운 능력까지 얻을 수가 있었고요. 다만 아쉽게도 스카이플래시 같은 제대로 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끝까지 인티가 되질 못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RWR이 개선되고 방어용 ECM 장비가 장착되는 등 생존 장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개량이 들어간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1999년까지 운영하다가 퇴역시키게 되었습니다. 가장 오래 쓴 나라는 오스트리아인데 2005년에 마지막 드라켄을 퇴역시키면서 드라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뭐 저는 이 전투기가 대체로 좋은 성능의 전투기였다는 점에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밀덕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마치 스웨덴군의 모든 요구 조건들을 갖다 만족시킨 오체 풀만족 전투기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딱 잘라서 얘기해드릴 수 있어요. 밀덕계에서 이 드라켄에 대해서 엄청난 환상을 가지는 거는 일단 잘생긴 와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코브라 기동 같은 굉장히 뭐 그런 별 쓸모도 없는 장점 같지도 않은 그런 장점을 갖다가 가산점을 갖다가 엄청 줘가지고 쓸데없이 거품이 낀 겁니다. 일단 비행 안정성 측면에서 보자면은 멀쩡히 날다가 수직으로 갑자기 풀박이해버리는 전투기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들의 동시기 마하 2급의 전투기들이 겪었던 치명적인 결함들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진짜 간담이 서늘해지는 결함이야 이거는.
다만 동시기에 나왔던 F-104처럼 뭐 길 가다가 전봇대처럼 그냥 쭈루루 박혀져 있진 않으니까 그나마 비행 안정성이 낮다는 평가를 듣는 것뿐입니다. 근데 드라켄도 솔찬히 추락으로 날려먹었어요. 뭐 기동성으로 따지자면 다른 나라 동시기에 마하 2급 요격기에 비해서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오히려 그 점이 독이 되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내가 조금만 기동하려고 스틱을 갖다 좀 땡겼는데 예상보다 너무 많이 기동을 해버려가지고 순간적인 중력가속도를 확 받아서 조종사가 기절해버리는 G로크 현상에 시달리기도 했었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조종사가 기절해버린 상태로 그냥 하고 있으면 추락하는 거예요. 참고로 비슷한 문제를 겪은 대표적인 기종이 F-20 전투기가 있죠. F-20은 이 문제로 인해서 아예 세일즈에 실패하기도 했었고요. 무장 역시 패권공대공 미사일은 냉정하게 따졌을 때 실패한 미사일이고요. 75mm 무효도 로켓 같은 경우에는 현대전에서 쓸 곳이 없죠. 기껏 건질만한 무장은 사이드와인더 J형의 스웨덴 자체 라이센스형인데 그 사이에 등장한 거는 제대로 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달고 있는 비겐 전투기라 가지고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특히나 단거리 이착륙 성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다 거품입니다. 뭐 검오이키에 나와있는 이착륙거리 500m 그거는 완전 초기형 그 레이더도 안 달리고 조준기도 안 달린 에이본 200 엔진 달고 있는 깡통 드라켄 거기서 착륙하기 직전에 무장 다 탈거하고 연료 다 빼고 드래그슈트 풀로 패쳤을 때 가능한 그런 착륙거리예요. 드라켄 F형쯤 가면은 조종사가 드래그슈트를 풀로 펼쳐도 활주로 길이 1.8km짜리 나름 괜찮은 길이에 활주로에 내려앉을 때조차도 조종사들이 오버런 할까봐 불안했대요. 그렇다고 해서 매번 수십만 달러짜리 무장을 갖다가 다 버리고 그러고 착륙할 순 없잖아. 따라서 총평하자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많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쓸만한 성능의 요격 전투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밀덕들이 찬양하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전투기였으며 밀덕들이 장점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대부분이 실제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했고 스웨덴군에게 마하 2급 요격기라는 성능은 만족시켜줬으나 단거리 이착륙 능력은 불만족시켜줌으로써 완전한 성공작은 아니었던 전투기입니다. 여튼 스웨덴군은 몇몇 부분에서 찐빠가 난 전투기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마하 2급의 멀쩡해 보이는 요격 전투기였으므로 습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보니까 공격기 내지는 전폭기로 개발했었던 란센이 또 구식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란센은 결함까지 있어가지고 잦은 추락사고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래서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과연 스웨덴은 또 어떤 전투기를 개발하게 되었을까요? 다음 편에 기대해 주시죠.